김소연 변호사가 김성진을 접견하여 선임 변호사로 선임, 윤리위에도 동행해 이준석 접대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들을 명명백백 밝히겠다고 하며 승전보를 올렸었는데요. 이준석은 이 엄청난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듯이 펜앤드마이크TV 정규재 주필을 찾아가서 1시간 넘게 눈물, 콧물 흘리며 본인은 지은 죄가 없다며 감정적인 호소를 이어갔습니다. 언제쯤 본론인 부정선거 얘기가 나올까 하며 보고 있었는데 언제 울었냐는 듯이 정색을 하며 방송 말미에 애국 시민들에 대한 최후의 엄포와 덧붙여서 어르신들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묘사했는데요. 이준석은 본인은 나이가 안 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대한민국을 휩쓴 부정선거 논란은 지금 마지막 마침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법을 어겨가며 180일 안에 끝나야 할 재판이 2년 넘게 걸렸습니다. 민경욱 의원의 사의로 부정선거 재판은 최종 판결문만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1000표 이상의 일명 일장기 투표지는 시민들이 투표한 투표지가 아니라 대법원 재검표의 선관위가 가지고 온 가짜 투표지였음이 투표 현장에서 투표지에 도장을 찍은 공무원이 직접 재판장에 나와 증언함으로써 증명이 된 바 있습니다. 이준석은 방송에서 투표관리관 해보면 여러 검증 과정이 있어서 부정선거는 없다라는 것을 단번에 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애국 시민들은 반대로 이준석에 묻습니다. 민경욱 의원 재판에 나왔으면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요. 오늘 방송에서 이준석이 애국 시민들에게 선포한 최후의 발언.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정선거 문제는 어떻게 타세요? 이번에 보니까 60대가 제일 많이 투표했던데요. 사전투표에. 근데 그 아니 어쨌든 보수 60대, 70대, 80대에 부정선거를 있었다고 믿는 분들이 상당한 비중이 존재하거든요. 그거는 꼭 아스팔트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당에서 그 문제를 불식시켜줄 뭔가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노력을 하기에는 이런 겁니다. 선거 사무라는 거는 네. 적어도 고객이 한 2천만 명 정도 되는 사무입니다. 네. 2천만 명의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 10군데, 20군데에서 특이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약에 핫도그를 파는데 네. 핫도그를 1천만 명한테 계속 팔고 있으면요. 그중에 네. 적어도 만 개는 뭐 소세지가 빠진 것도 있을 것이고 천 개 중에 하나군요. 그러니까 네. 그런 확률이 있을 겁니다. 네. 어떤 거는 봤더니만 뭐 아예 안에 반죽이 있지도 않았는데 내보내는 것도 있을 거고. 네.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 핫도그 이 사업에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규정하는 거는 좀 이상한 건데, 샘플링인 건데. 네. 결국 저는 이 선거 사무에 있어서도 초기에 시작했던 걸 보시자고. 초기에 이 가장 처음에 부정선거 담론을 시작하신 분들이 각도했던 게 뭐냐면은 뭐 투표함에 봉인이 풀려 있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그걸 다 들어가가지고 어느 선거구냐 봤더니 송파갑이랑 송파을이에요. 네. 송파구였거든요. 근데 거기는 우리 후보가 당선됐어요. 김웅배현진. 네. 그러니까 그럼 우리 후보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것이냐. 네. 뭐 이런 수많은 논리적 모순을 뚫고 네.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러면 관외 사전투표는 왜 우편으로 보내냐 이러거든요. 네. 그럼 제가 그때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럼 우편으로 안 보내고 택배로 보냅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이 많은 비논리성은 논파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판을 돈벌이에 끌어들인 사람들은 영구 퇴출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영구 퇴출되고 있지 않죠. 이게 이 판을 돈벌이에 네. 끌어들이고 그걸 자꾸 돈을 위해서 계속 담론을 확장해가지고 보수가 선거 때마다 조금이라도 표 손실이 발생하게 한 거는 네. 이건 진영 차원에서 이건 굉장히 강하게 규탄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종류든 그 문제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일반 네. 잃어버릴 수 있는 0.01%라고 하더라도 네. 거기에 대한 온건한 부드러운 접근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겁니다. 처음에 저희가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부정선거 담론에 잘못 대처했던 게 네. 자, 부정선거다라고 했을 때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은 선거 참관인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게 네. 이렇게 동작할 수 없고 네. 여러 가지 그 검증 기작이 있기 때문에 예. 결코 될 수 없다는 걸. 그러면은 여기 단언코 그냥 깔끔하게 설명하고 부정선거는 없습니다라고 끝냈어야 됐어요. 네. 그런데 이 보수 정당에 비겁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까 말했던 핫도그 천만 개 정도 찍었는데 한 만 개 한 몇 개 소세지 없는 거 이런 걸 찾아낸 네. 사람들에게 대해 가지고 부정선거는 없었지만은
부실 선거는 있었던 것 같다라는 일종의 반면제부의 비슷한 걸 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붙들고 이제 계속 가는 겁니다. 네. 봐라, 우리 주장이 옳지 않았냐, 부실 선거 있지 않았냐, 이렇게 가는 네. 건데, 부정선거는 몰라도 부실 선거는 뭐 개선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닙니다. 네. 네 몇 개 투표용지가 뭐 빠지고 네. 했다고 해서 큰 결과 뒤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판이 지속적으로 가게 된 것은 초기에 이걸 논란 정리 못했던 보수 정치인들 비겁함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준석이는 퇴출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고. 왜 저렇게 생각하죠? 저는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말하자면요. 네. 과거의 당의 모습이 어땠는지 이미 한 1년쯤 되니까 다들 잊어보신 것 같아요. 네. 네. 과거의 보수당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맹공을 받고 수턴건 하나도 못 이기던 시절. 네. 그때가 더 행복하셨다면 그때로 돌아가십시오. 네, 윤리 얘기는 아까 자신했다고 예. 얘기하셨고 예. 했나 안 했나 안 했다고 예, 얘기하셨습니다. 예. 예. 아이고. 성 상납 두 문제입니다. 예, 예. 상납도 아니고 성도 아니라는 예, 예. 거. 네.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최근 들어서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한 거지. 네. 그러면 예전에 제가 한 2년 전으로 돌아가 가지고 네. 그 대학생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야, 보수가 왜 그러시려 그러면은 네. 되게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보수 쪽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2년 전쯤 되면은 그때 이제 서울시장 이기기 전인데 네. 너무 선거를 여러 번 지다 보니까 화가 나 있고 그러니까 괜히 같은 말에 말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대학생 되는 사람 모여가지고 가볍게 이야기하면 이제 보면은 보수하면 상징되는 느낌이 뭐냐면은 좀 나이 지긋하신 분이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막 꽃사진 같은 거 올려놓고 프로필 가보면 꽃사진이고 그냥 뭐 빨간 꽃이고 난초 같은 거 올려놓고 막 쓰시는 말씀 보면은 굉장히 세고 욕을 박으시고 예. 네 이놈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느낌도 막 쓰고 이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대화가 단절된 거 있어요 젊은 세대한테는 네. 왠지 그러니까 그런 그 보수 지지층의 표준이라는 것이 그 페이스북에 그냥 꽃사진 하나 올려놓고 자기만 하시는 거 하시려고 강한 말씀 하시려고 만든 계정 정도의 느낌. 화가 나 있다는. 그러니까 자기 참... 일상은 하나도 안 올라오고. 그러네. 정치에 매몰돼가지고 꽃 하나 올려놓고 그걸로 남은 페이스북에 가가지고. 네. 어디서 펴온 유튜브 캡처 파일 올리고 이런 거를. 네. 주로 하시는 분들이 보수지층에 주로 인식되는 시절이 네. 있었어요. 근데 그 이미지를 아직까지도 완전히 탈피 못했어요. 화가 많이 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본인들이 화를 내고 화를 표출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본인을 보면서 보수 지지층에 대한 이미지 형성한다는 거를 네.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뭐냐면요. 소위 좌파라고 하는 곳에서는 네. 인터넷에서 이렇게 막 돌아다녀도 그렇게는 안 해요. 네. 그러니까 화의 감정도 표출하지만은 욕만 막진 않고요. 네. 때로는 감정선에 호소를 해요. 네. 이게 뭐냐면 뭐 노란 리본이라든지 이런 거로 뭐 이렇게 뭐 얘들아 미안해 이런 거 사고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거는 무슨 꽃사진 하나 덜 넘어가 있고 무조건 욕만 해요. 그러니까 딱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물론 우리 지지층이 고령층이 이제 많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아무래도 오랫동안 본인 관점을 형성하셨고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가보면 그냥 이렇게 훈계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너무 컸어요 차이가.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보수가 조금은 유들유들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예. 자기 공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그 뭐냐면 지금까지 원래 보수하면 원래 예전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네. 집에서 그래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라도 펼쳐 들고 아침에 읽고 나오는 사람이 보수의 이미지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딱 그렇게 신문사에 정제된 사설이나 이런 걸 보고 나와가지고 동네에서 뒷짐지고 다니면서 네. 이렇다 니네 알아 이렇게 하는 게 보수의 어떤 오피니언 리더의 모습이었다면은. 네. 지금은 가장 떨어지는 형태의 어떤 가덩어리의 유튜브를 아침에 보고 나와가지고 네. 그걸 맨날 식당 가서 얘기하고 이런 이미지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굉장히 집단적으로 음모론이나 퍼나르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네. 가가지고 썩내고 무슨 부정선거 얘기하고 이런 거 네. 네?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식당에서 둘이 앉아가지고 어떤 담론을 얘기하냐를 옆에 다 들리거든요. 네. 근데 이 화난 사람들이 음모론을 얘기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던 시간이 있었어요. 보수가 네. 탄핵 이후에 어려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들 이해하는 거지만 이제 그 힘을 좀 빼야 됩니다. 네. 예.
좀 더 소프트한 주제 다루고. 아니 요즘 왼쪽에 있는 친구들이 또 화가 많이 나 있더라. 네? 어때? 왼쪽에서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마 민주당이 이제 우리가 예전에 네. 겪었던 어려운 점을 그대로 겪는 걸 텐데. 네. 뭐 민주당도 이제 썩내고 뭐 자기들끼리 뭐 서로 수박이니 뭐냐면서 몰아붙이고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극복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거 극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지금 그 어떻든 이준석 당대표를 몰아내려고 하는 당대표를 몰아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 있어 왔는데 어떻든 이게 소멸이 된다 안 된다. 차라리 그 무슨 저 이 윤리위원회에서 어떻게라도 정리를 해서 아예 종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나. 윤리가 종결자가 될 수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네. 경찰 수사 이런 게 빨리 나오면 되는 건데. 네. 뭐 그것도 사실 똑같은 거죠. 뭐에 대한 교사를 제가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뭘 했다는 것 자체가 먼저 증명이 돼야 되는 네. 거니까 그거 빨리 저는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빨리. 네. 예. 그래서 그 김철근 정무실장은 이미 조사도 받고 왔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참 뭐 언제 얘기를 해도 명민한 분이고 뭐 그래서 저로서는 즐거웠는데 예. 또 이 이준석 뭐 준스톤 나가라 뭐 이렇게 늘 떠들던 분들은 네. 또 네. 괴로운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는 뭐 다 네. 마찬가지겠죠. 대한민국이 네. 보수 가치를 분명히 하고 자유와 경쟁의 가치가 어떻게 번영된 국가를 자유로운 국가를 만든다 하는 네. 그런 그 가치를 담보해내 갈 수 있는 조직. 네. 지켜내자 자유민주주의 소중한 한 표의 권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위에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할 정의 부정선거로부터의 승리 쟁취하자 마지막까지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